강하군. 인정하지? 내 패배다, 마법 소녀야. 허저, 개어접 퀸. 어른인 주제에 나 같은 애 새끼한테 처발렸대요. 그래, 마음껏 조롱해라.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사실은 분해 죽겠으면서 쿨한 척 오지죠? 개 한심해. 그 나이 먹고 사회 하등 도움도 안 되는 노답 쓰레기 분해야. 지능 따윈 개나 줘버린 빡대가리 나가 뒤져. 저...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욕 조금 먹었다고 바로 말 바꿔버린 건 너무 역겹죠? 대머리 쫌생이 잘하는 거라고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뿐인 인생의 패배자. 그만하라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건데 애견이군! 자기보다 한참은 어린애한테 욕먹고 진심으로 빡친 거 봐. 쓰레기, 기분 나빠. 너무해! 대머리한테 다 말할 거야! 꺼져, 허져. 가서 엄마 자신을 더 먹고 와.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마법 소녀한테 당한 건가? 그 자식 부모님도 없는 저에게 엄마 자신을 더 먹고 오라고. 그 인성 터진 자식, 힘만 좀 세면 다다 이건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가겠더라면 이런 굴욕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거라면 저에게 맡겨주시죠. 뭐 뾰족한 수라도 있나 박사? 물론이죠. 제가 개조시켜드리겠습니다. 개조요? 강해질 수 있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적어도 그 마법소녀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드릴 테니. 계약해. 자꾸 허접들. 평생 말단 찌끄레기로만 살게 뻔히 보여서 불쌍하네, 불쌍해. 거기까지다. 어? 이게 누구야? 얼마 전에 나한테 맞고 울면서 도망간 쿨진 괴인 아니야? 또 두들겨 맞고 욕차 들으러 오셨나?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로지 네 년을 쓰러뜨리기 위해 신체 개조까지 하고 왔으니까. 뭐? 개조? 그럼 간다. 하고 해라! 개조를 해도 쳐발려? 아, 역시 찌끄레기. 재능 없어, 무능해. 왜 살아? 이제 말도 못하네, 허저. 꼴에 쪽팔린 건 아나 봐. 그냥 벌레답게 밟혀 죽어버려. 좋아, 아주 좋아. 자, 어디 계속 욕해봐라. 뭐야, 드디어 돌아버렸어? 쓰레기, 기분 나빠. 병균 옮을 것 같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줄... 뭐야? 허접 괴인 주제에 갑자기 어떻게 이런 힘이... 말했잖아. 널 쓰러뜨리기 위해 개조까지 했다고. 난 이성에게 매도를 당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신체를 얻었다. 니년 무덤은 네가 직접 판 거라고. 와, 변태 쓰레기. 꼭 지 같은 능력을 얻었네. 그래, 더 욕해라, 더! 그럴수록 난 더 강해질 테니까! 여자애한테 매도를 당할수록 강해져? 아, 나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걸 보니 드디어 실성했나 보군. 그래, 그렇게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라! 어이, 여기서 변신을 풀어버리다니. 아무리 가망이 없다 해도 마법 소녀가 이렇게 빨리 포기해도 되는... 어? 뭐야 이 새끼, 남자였다고? 날 속인 거니, 마소야? 응, 애초에 여자였다고 한 적 없어. 네가 멋대로 착각한 거야, 개허저 망상충 새끼. 젠장, 요새 TS 마법 소녀 같은 근본 없는 것들이 판치고 다닌다더니 설마 이 새끼도... 어, 잠깐... 그럼 난 여태까지 여자애한테 매도당한 게 아니라 저 고추 새끼한테 욕먹었던 거라고? 그걸 이제 눈치챘냐? 어? 역시 바보, 병신, 빡대가리. 그... 힘이... 힘이... 빠져나갔다. 다시 좆밥으로 돌아가버려, 쓰레기. 사회의 암덩어리. 개조까지 해줬는데 이 정도로 무능하면 괴인으로서도 실격이네. 같이 사는 대마왕이 불쌍하다. 산소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 허접 찐따. 가능. 어? 뭐야? 왜 다시 커지는 거야? 나 남자라고! 그건 내가 결정한다. 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놈아! 잠깐! 으아!